올라 반갑습니다. 알텍40-70Ti의 출시 후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이 알텍40-70Ti의 병목은 어떤가, 또 어떤 CPU를 써야 하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EMTEC의 RTX4070Ti 게이밍 프로 제품 리뷰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준비해온 제품은 EMTEC의 GeForce RTX4070Ti 게이밍 프로 D6X 12GB 모델입니다. 그럼 제품 패키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퀵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서리라고 따로 박스가 있어요. RGB 싱크 케이블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16핀 커넥터는 8핀 2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픽카드가 있습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90mm 펜 3개로 구성된 트리플 쿨링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GeForce RTX 게이밍 프로라는 문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느낌상 RGB가 적용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원부와 RGB 커넥터 포트가 제품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후면은 알루미늄 합금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쪽은 쿨링을 위해 오픈되어 있고요. GPU 후면부 쪽은 막혀 있습니다. 출력 포트는 3개의 디스플레이 1.4A 포트와 1개의 HDMI 2.1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3슬롯에서 아주 약간 넘어가는 두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PU지에서 확인한 제품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 클럭 2310MHz, 부스트 클럭은 2610MHz로 레퍼런스 스펙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92비트에 21000MHz 클럭의 GDDR6X 12GB가 탑재되었습니다. 자, 외형을 봤을 때는 딱히 감성 쪽 디자인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슈라우드 쪽과 측면에 RGB가 적용되어 있어서 뭐 나름 감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감성만 두고 본다면 수평보다는 수직 장착이 좀 더 어울리는 RGB 연출을 가진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 리뷰를 준비하는 사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병목 그리고 CPU 테스트를 너무 많이 요청해 주셔서 일단 13900K와 13400 시스템에서 해상도별 성능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요. 4070T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추가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결국 13600K 그리고 13500까지 함께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 사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볼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4070Ti는 4080보다는 낮은 성능을 3090Ti 대비해서는 QHD 해상도 이하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전체적으로 3090Ti급의 DLSS3를 사용할 경우 더 높은 성능 그리고 높은 전성비를 보여주는 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타임스파이에서는 3090Ti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CPU 간의 차이점이 아주 약간 있지만 이 정도면 또 뭐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K급 해상도에서 테스트되는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4K 해상도 기준 테스트이기 때문에 3090Ti보다는 낮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4070Ti는 4K 미만에서 3090Ti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QHD를 메인으로 삼는 그래픽카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U 간 성능도 소폭 차이는 있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파이어스트라이크 테스트입니다. 파이어스트라이크는 이 테스트 해상도가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CPU 영향을 꽤 받습니다. 3090Ti와 4K 해상도에서 비교시 떨어지는 성능 부분에서는 뭐 메모리 관련 용량이라든지 대역폭이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걸 자세하게 기술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뭐 제품의 특징으로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4K 미만 해상도로 가게 되면 4070Ti는 3090Ti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일한 그래픽 카드임에도 CPU에 따라서 점수 폭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3400 시스템에서 점수가 눈에 띄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4K 기반 테스트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3090Ti 파운더스 에디션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4070Ti는 CPU 간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다음은 레이트레이싱 기반의 테스트인 스피드웨이입니다. 스피드웨이는 기본 테스트 해상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3090Ti 파운더스 에디션이 더 높은 점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4070Ti도 CPU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테스트 요청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4070Ti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EMTEC의 GeForce RTX4070Ti 게이밍 프로 모델을 구입한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해야 최대한 성능 손실을 없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 지금 확인한 3D마크 테스트만으로는 확실하게 결정을 내리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자, 결국 게임에서 보여주는 성능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몇 가지 게임 테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LSS3를 사용한 사이버펑크 2077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K 해상도에서는 DLSS3를 사용해서인지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시스템 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어쨌든 DLSS3를 쓸 수 있다는 부분은 4070Ti에서 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QHD 해상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도가 내려가면 차이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DLSS3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 간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평균 130프레임대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이게 풀 옵션에 레이트레이싱도 울트라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DLSS는 균형 옵션을 사용한 점을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스템 간 차이점은 1% 로우 프레임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LSS3가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풀HD 해상도에서도 DLSS 품질 프리셋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170프레임이 넘는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시스템 간 큰 차이가 없이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굳이 차이점을 찾는다면 1% 로우 값에서 벌어지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면 뭔가 크게 의미를 둘 정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DLSS2를 사용하는 게임에서는 어떨지 확인해보겠습니다. 4070Ti는 QHD를 메인으로 하는 그래픽카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 욕심을 낸다면 4K 해상도까지도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이긴 합니다. 물론 QHD 해상도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QHD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DLSS를 사용할 경우 4K에서도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평균 120프레임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로우에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네, 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QHD 해상도에서 특이점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3400 시스템에서 이제 프레임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요. 다른 시스템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플레이 환경에서 본다면 뭐 크게 느끼기는 힘든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 반면에 13400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FHD에서는 어떨까요? FHD에서도 QHD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시스템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었지만 13400에서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게임에 따라서 보여지는 차이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던 워페어 2의 경우는 QHD 해상도에서부터 13400은 병목이 크게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DLSS가 없는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어땠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실히 4K 해상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빅캔디에서 풀옵션으로 테스트한 걸 감안을 해본다면 국민 옵션일 경우에는 EMTEC의 RTX 4070Ti 게이밍 프로 모델은 4K에서도 배그를 플레이하는데 문제가 없는 성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QHD 해상도에서는 어떨까요? 배그에서는 QHD 해상도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스템 간 최소 프레임이라든지 1% 로우에서 차이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 정도면 측정에서의 오차 범위를 감안할 때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HD에서는 이제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두고 보더라도 13900K 시스템과 13400을 사용한 시스템이 거의 80프레임 정도 차이를 보여주는 만큼 FHD에서는 병목에 따른 시스템과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데요. 좀 크네요, 차이가. 그럼 오늘 살펴본 EMTEC의 RTX 4070Ti 게이밍 프로는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성능 테스트 내용을 보신 것처럼 QHD가 메인이지만 굳이 욕심을 낸다면 4K에서도 옵션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게임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QHD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는 QHD 게이밍 환경의 사용자들 경우에는 EMTEC 4070Ti 게이밍 프로는 인텔 기준 13500 시스템까지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400 시스템까지도 괜찮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성능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3500 시스템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FHD 해상도 모니터를 사용하는 FHD 게이밍 환경의 사용자들이라면 CPU를 좀 더 높게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해상도는 아무래도 QHD 환경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EMTEC RTX 4070Ti 게이밍 프로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살펴봤는데요. EMTEC의 RTX 4070Ti 게이밍 프로는 EMTEC 나름의 감성을 담고 있고 또 발열과 소음 부분에서도 상당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사후 관리가 잘 되는 브랜드의 제품 그리고 조용한 RTX 4070Ti를 찾는 분들이라면 네,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4070Ti 그래픽카드 사용할 때 어떤 시스템 환경에서 사용하면 될지 이 고민을 좀 해결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